아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오토바이 잠깐 소개해 드릴 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죠? 몇 번이고 나왔으니까.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만 타볼게. 그게 뭐냐면은 리뷰 시승기 이런 겁니다. 타인의 바이크를 한 번만 타볼게. 한 번만 타보자. 한번 타보고 그 느낌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거를 이제 여러분께 좀 나눠보려고 한 번만 타볼게. 솔직히 저 S1000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반응이 솔직히 좀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행 영상에다가 더빙만 입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미흡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조금 준비를 해서 여기 바이크랑 같이 라이딩 영상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바이크는 많이 낡았죠? 낡았습니다. 낡은 바이크입니다. 그죠? 많이 지저분합니다. 장소가 이해해 주십시오. 보시는 바이크 스즈키의 R1000입니다. R1000.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R1000이라는 게 2001년도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는 R1000 포지션에 GSX R1100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이크를 좀 오래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1100, 그러니까 과부제족이라고 불렀던 바이크가 있었어요. R1100, 유냉 R1100과 그 뒤에 R1100W 순행식 이렇게 나오면서 스즈키의 리터급 플래그십 모델로 이렇게 자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5단 미션에 이제 옛날 그런 뭐랄까요, 그 구형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던 구형 차량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밀레니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바이크의 무한 출력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뭐 하야부사나 뭐 이제 그 스즈키 블랙버드 이런 바이크들도 있었지만 스포츠 바이크 쪽에서도 불이 좀 옮겨 붙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이제 리터급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뭐 야마하 알론도 있었고, 그리고 혼다에는 CBR900RR, 그러니까 2001년도,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인젝션 시스템을 채용한 CBR900RR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엔진이 사실은 899cc의 우리가 알고 있는 900RR이 있고, 후기형의 919cc의 919 엔진이 들어간 900RR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바탕으로 929cc를 올리고 인젝션 시스템 PGMFI라고 하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퓨얼 인젝션이라고 하는 혼다의 전매 특허인 PGMFI를 장착해서 출시된 929RR, CBR929RR이 나오게 됩니다. 뭐 유리 엔진, 뭐 분해하기 아주 뭐 같은 형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각설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경쟁했던 모델이 바로 이 R1000이 되겠습니다. R1000도 사실은 꽉 찬 리터 1000cc는 아니에요. 사실은 CBR929RR이 929cc였다면 이 친구는 988cc입니다. 이 애매한 배기량 뭘까요? 바로 스즈키의 GSX-R750,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레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스레드라는 모델을 그 엔진을 바탕으로, 뭐 차대도 뭐 거의 아키텍처 이런 게 비슷합니다. 요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흡사해요. 생김새라든가 이런 게 이거 이 차를 바탕으로 뭔가 좀 뻥튀기를 했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라이트 형상이라든가 기존에 이런 스위치 뭉치류들이나 뭐 이 주변 탑브릿지 이런 부속들도 심지어 보면은 우리 이제 96년부터 출시돼서 99년도까지 이제 판매가 됐었던 GSX-R750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뭐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이 바이크에 들어간 엔진은 맞습니다. GSX-R750 엔진을 보호는 조금 건들고 스트로크를 늘려가지고 쉽게 그냥 GSX-R750 엔진의 롱스트로크 버전이 들어간, 롱스트로크화 했는 엔진이 여기에 장착이 된 겁니다. 롱스트로크의 장점이 뭐냐면 실린더 최적은 보호하고 스트로크가 합쳐져가지고 총 그
볼륨 최적을 이룹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크느냐, 스트로크가 짧고 보호가 크느냐, 스트로크가 짧고 이제 보호가 큰,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전시시더라도 스트로크가 짧고 보호가 큰 바이크일수록 고회전에 적합합니다. 다만 스트로크가,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롱스트로크형 엔진은 보통은 토크가 충분하게 출력이 되고 최고 출력도 최고 출력이지만 이제 고회전 내는 조금 부적합한 형태, 약간 실용적인 차량들한테 롱스트로크형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근데 또 무한정 스트로크를 또 늘릴 수만 없는 게, 스트로크를 많이 늘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르크는 상승은 하지만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포츠 바이크인 경우에는 스트로크보다는 보호가 훨씬 더 큽니다. 보호가 더 크고 스트로크가 짧아요. 스트로크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인데, 이 거리보다는 보호 지름을 더 크게 해서 피스톤이 짧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고속 고회전에 적합한 엔진 형태는 보통 숏스트로크의 보호가 큰 형태의 엔진들이 숏스트로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맹점이 있는 게, 숏스트로크 엔진이더라도 보호를 무한정 키울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실린더 최적이 500cc, 기통당 500cc가 넘어서면은 화염 전파 속도, 화염 전파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한정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리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 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스월, 회오리 바람, 실린더 내부에 스월을 일으켜 가지고 불꽃 연소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연소 가스를 점화 플러그에서부터, 점화가 시작되면은 연소실 내부 전체로 퍼지는 데까지 시간과 거리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보통 거기에서 최적인 것이 250cc 정도 급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 리터급 바이크 중에서 봤을 때는 GSX R10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초기형 버전만 그렇습니다. 스펙을 보시면은 쉽게 이제 구글링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보호, BORE, 그리고 스트로크, 요 관계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스트로크보다는 보호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뭐 잡설이 길었습니다. 뭐 그만큼 잘 만들었던 엔진이다. 잘 만들었던 엔진이기 때문에 크게 큰 변경 없이 그 엔진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굉장히 길게 해서 토크를 좀 더 가져가고 강한 출력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출력은 아니에요. 이 바이크는 지금 보시면은 뭐 미쳐날 때는 뭐 하이퍼 네이키드라고 해야 될까요? 200마력을 넘는, 200마력대 근접하는, 거의 뭐 100마력대 후반급 되는 그런 하이퍼급 네이키드 바이크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어요. 이거 솔직히 뭐 160마력 정도밖에 채 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나왔는 바이크들 경쟁하기에는 충분한 출력이었다. 심지어 동년식으로 출시되었던 R1 같은 경우에 초창기 이제 1-2년씩 한 2년간 출시됐었던 모델은 캐브레터 모델이었습니다. 인젝션은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엑시브 카울로 알 수 있는 그 엉덩이 있죠. 요 LED로 일자 바형으로 되는 이제 날세다가 K1인가? 아, K1 카울일 거예요. 엑시브 K1 카울에서 뒤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자형, 그 카울에 매립되어 있는 일자 형태의 고 R1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고 난 R1에서 인젝션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쟁 상대에서는 R1은 비교적 이제 좀 빠져 인젝션이 늦게 채용된 편이고, 가와사키도 그때 10R, 가와사키는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 12R, 929, 929, RR, R1000, R1까지만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가와사키 매니아 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자세한 스펙들은 솔직히 구글링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바이크를 대략 한 6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왔습니다. 근데 그 느낀 점을, 그리고 요 며칠 전에 타봤던 그런 느낌점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GSX S1000을 타고 이제 강원도에서 내려왔어요. 그 바이크를 이 바이크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단순히 스펙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제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무겁습니다. 어디가? 프론트 축하주. 그러니까 딱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크가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빵빵하고, 그렇죠? 빵빵합니다. 지금 뒤에는 뭔가 부실하고 허전해요. 앞에는 연료 탱크부터 해가지고 꽉 빵이 빵빵해요. 근데 이 빵빵한 게
빵빵한 만큼 중량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문제죠. 프론트 헤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스즈키 바이크들 탔었던 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 스즈키의 오토바이들은 특히 슬레드라든가 뭐 이런 류들을 타셨던 분들은 익히 아셨을 겁니다. 하이부사도 마찬가지고 리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잘 날리고 잘 날아가니까 코너링 돌 때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불안한 것들 때문에 제가 뒤에 리어 타이어를 슬릭 타이어로 꼽았습니다. 요전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이드 스탠드 턴 하는 거 있죠? 실내 공간 좁은 데서 바이크 돌리고 이제 그 무형님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실내 좁은 공간에서 바이크를 공간 회전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물론 정확하게 오토바이의 그런 위치에 딱 센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이드 스탠드가 대부분 근데 거의 무게 중심에 가깝게 바이크 중간 측에 가깝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TL 천하고 이 바이크하고 사이드 스탠드 턴을 한번 해봤을 때 TL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무게 가 거의 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대각선 후면에서 눌러서 당겨야지 바퀴가 앞뒤 바퀴가 골고루 떴어요. 그냥 이렇게 당기면은 뒷바퀴만 들고 앞바퀴는 붙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지금은 제가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저울을 이용해서 프론트 축하중 리어 축하중의 무게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토바이 주행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뒤 무게 배분 차이가 고루 일정하다면 바이크 코너링에서 약간 중립적인 뉴트럴적인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코너링이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바이크가 왠지 모르게 알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너를 돌더라도 좀 불안했었습니다. 솔직히 TL에 비해서는. 근데 그걸 사이드 스탠드 턴을 하면서 바이크의 무게 배분이 프론트 헤비라는 걸 좀 느끼고 나서 TL 같은 경우에는 비슷했지 앞뒤가 비슷했지만 알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가 굉장히 무거웠었다. 그래서 리어가 좀 쉽게 날리고 불안한 감이 적지 않아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가 좀 쉽게 뻘떡 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어요. 스즈키가 솔직히 전 스즈키를 빨고는 스즈키 빠돌이지만 솔직히 스즈키가 무한단물처럼 막 만병통치약에 뭐 만능 오토바이고 뭐 슈퍼 울트라 캡숑짱 이런 바이크는 아니에요. 사실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즈키도 바이크를 그렇게 잘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근데 미운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이크를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서 네, 솔직히 제가 2종 소형 바이크를 12400으로 입문을 했어요. 근데 그 12400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출력이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무겁고 무게에 비해서 출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고 그랬었는데 입문을 12400 2종 소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TL1000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발인이었기 때문에 바이크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몰랐고 바이크 코너링이랑 뭐 지오메트리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클러치 잡고 떼면은 이제 오토바이 움직이고 교회변속할 때 클러치 잡고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잡고 뭐 이런 게 다였지 브레이크 컨트롤 스로틀 컨트롤이 뭔지도 모르고 CP에 뭐 C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12400에 실망을 해서 뭐 스즈키를 타다가 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저 S1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펙을 봐야 되겠지만 휠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친구는 확실히 이 친구보다는 프론트 헤비기는 하지만 이 친구 구형 R1000보다는 리어가 굉장히 좀 묵직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프론트 하중이 조금이라도 뒤쪽으로 좀 몰려있다? 휠 베이스가 좀 짧아졌나? 어쨌든 간에 코너링이 R1000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타기가 편했었다. 지금 R10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코너링에 좀 익숙해지고 제가 원하는 제 입맛대로 맞추기 위해서 손을 좀 봤습니다. 사실은 타이어도 슬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프론트 이제 탑 브릿지 3발이 프론트 쇼크 그러니까 앞에 휠을 제외한 프론트 엔드 세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탑 브릿지 3발이 그리고 이제 캘리퍼 앞에 프론트 포크까지 전부 다 08년식 R1000 걸로 스왑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구형차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 구형의 한계를 스즈키들은 이제 사골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설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서 나온다 이런 거죠. 뭐 이후 신형차들을 제가 좀 타보고 싶긴 하지만 뭐 부족한 대로 그만의 감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제 느낀 점은 GSX-R750보다는 확실히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제 98년식 GSX-R750을 탔었습니다. 그 바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직진 가속력은 가히 폭발적이고 최고 출력, 뭐 토크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주행 특성은 그 바이크 때였나 이 바이크 때였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프론트 헤비 직진 병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진 병신인 아이를 직진 병신이 아니고 코너링의 귀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코너링 머신들과 그 동등한 수준에 가깝지는 어렵지 싶은데 그렇게 따라가려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애증의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리고 이제 지금 6년간 타오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 바이크는 처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이 바이크를 헐값에 넘기더라도 과연 괜찮은 성능의 바이크를 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제 손때나 정이 좀 많이 묻은 바이크입니다. 그래 뭐 그렇습니다. 사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편한 포지션도 아니에요. 다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스즈키 구형 바이크를 지금 거의 비슷한 연식대 바이크를 두 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TL1000하고 R1000하고 그 두 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환되는 부속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오일 필터 그리고 뭐 엔진에 들어가는 몇 가지 부속들 뭐 그리고 볼트류들 뭐 배선에 들어가는 요런 스위치나 뭐 킥박스 뭐 요런 자잘한 부속들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하는 게 좀 수월하다. 뭐 하나 고장나면 여섯 빼가지고 돌릴 수 있고 천천히 이제 해외에서 부속 주문해가 오는 동안 뭐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사실 뭐 더 높은 출력의 바이크들은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전자장비 있으면 좋죠. 특히 저 그 GSX S1000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올 때 노면이 차가웠을 때 ABS가 한번 작동해가지고 뭐 살려줬다? 살려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놀랬고 위험할 뻔 했었던 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확실히 전자장비가 없는 바이크랑 전자장비 있는 바이크랑 타고 다닐 때 망가짐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긴장도도 차이가 나요. 굉장히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반면에 전자장비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바이크는 그만큼 긴장을 좀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긴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제 전자장비에 맹신하면은 전자장비가 무조건 도와주진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이제 갈고 닦아야 생각이 쉴 데 없는 말을 또 하고 있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스즈키 만세. 스즈키 만세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즈키의 R1000 시리즈, 스즈키 GSX R1000 시리즈의 이제 첫 단추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더 애착이 갈까요? 처음부터 인젝션이 다 체험이 되어 있고 인젝션 시스템은 덴소 걸로 추정이 됩니다. 덴소 퓨얼 인젝션 시스템이 다 이제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1세대 초기 인젝션 시스템이다 보니까 산소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제어가 잘 안 됩니다. 띨띨합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좀 필요하고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질 때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증에 정이 많이 가는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요 스위치 뭉치류들 보시면은 효성의 코멧 시리즈, 엑시브 시리즈의 스위치 뭉치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딱 요년식 때 바이크들이 그래요. 요년식 지나서 이제 0506년식쯤부터인가 0304년식 R1000부터인가는 이제 스위치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죠. 셀렉트 버튼도 생기고 전자장비들이 더 추가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뭐 솔직히 아날로그로 즐길 수 있는 무식한 리터급 감성은 솔직히 이제 2000년 초반 연식의 리터급 바이크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S1000을 타보고 느꼈지만 R1000 정말 불편하고 타기 힘든 바이크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확실히 저에게 많은 추억을 줬던 바이크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긁힌 흔적도 있고 그렇죠. 이거 빠댑니다. 제가 이 바이크 타고 두 번 날라갔어요. 두 번 넘어져서 두 번 다 수복해 고쳐가지고 온전히 고쳐서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바이크 타는 방법을 가르쳐준 소중한 선생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 편집을 해도. 근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도전을 해서 뭔가 좀 다른 종류의 컨텐츠들도 한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가진 선,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른 바이크, 다른 차종으로 또 찾아뵙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까지 안녕! 빠바!